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환하게 생겼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뭔가 당차기도 하고, 네, 또 사주도, 이게 본인, 신랑, 네, 사주도 그래. 그래서, 하지만, 까딱하면 동문서주 잘할 수 있는 사주예요, 본인이. 왜냐면 워낙 씩씩해서. 근데 반면에 남편은 기집이다. 얌전하다, 샌짐이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나랏밥을 먹거나 기어밥을 먹거나 합니다. 남자는 직업이 뭐예요? 남편은? 공무원입니다. 그냥 행정직? 예. 예, 깊이나 물어볼게요. 그래서 딱 고사주고 보자. 본인도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많이 했으면 본인도 뭐 선생 사주거나 뭐 활동성 있는 운동을 할 수도 있는 사주예요. 운동선수도 선생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보면 그렇게 미치진 않아. 본인도 무슨 일을 하세요? 지금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고 있고요. 숙녀복 신경에서. 잘하겠다. 한지는 얼마 됐어요? 5년? 네. 잘하겠다. 그냥 그때서부터 본인도 대운이 들어오면 해야. 그래서 뭔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근데 둘 사이가 이렇게 비춰보니까 보자다. 본인도 까딱한 일부정사하기 힘든 사주입니다. 네. 그래서 남편하고 사이가 좀 어때요? 재미는 없어요. 아이가 없어서? 아이가 없네. 네. 지금 결혼 10년 차 됐거든요. 10년. 근데 왜 애를? 힘들죠? 좀 가지려고 했는데 안 돼서 지금 한 7, 8년 이상 시험관 하다가 지금 한 반년 정도 지금 잠시 내려놓은 상태예요. 너무 제가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 너무 많아가지고 예민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한 1년 정도 전에 결혼하기 전에 친구 옛 만났던 남자친구랑 또 연락이 돼가지고 잠시 교류하고 만나는 상황이에요. 문제 뭐예요? 네, 아이가 안 생겼는데 내가 봐도 그래 보여. 임신했죠? 맞지? 지금 약 8주 두 달 좀 안 된 거 같고 병원은 지금 다니는 상태인데 그 아이가 8주? 8주 두 달 정도 된 거거든요. 네. 아이가 문제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남편 나이야 아니면 그 남자아이야? 남편하고는 잠자리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시험관 뭐 했었다고 임신이 안 됐어도 본인 생각하기에는 2년 이상은 안 했죠. 응? 한 2년 정도는 안 했어요. 아, 시험관만 하고? 네.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봐요. 네, 제가 너무 일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남자친구를 지금 1년 가까이 만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지인들하고 소통하고 만나다 보고 어울리다 보니까 좀 저녁 때 너무 답답해서 나이트를 좀 몇 번 다녔어요. 놀러 간 거죠. 그냥 미친 듯이 막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흥에 끌려서 하다가 거기서도 또 이제 뭐 친구를 조금 만나게 됐는데 이 아이가 그 새로운 친구의 아이인지 아니면은 남자친구의 아이인지 시험관 아이인지 는 모르겠는데 시험관 아이? 혹시나 하는 일단 뭐 시험관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냥 뭐 깊이 물어보진 않을게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남편 아이는 진짜 아니고 그리고 점으로 비춰봐도 지금 예, 남자친구 아이도 아닌 거로 비춰. 그래요? 그 1년 뭐 교제했다던데 지금? 맞아요? 1년 만났는데 잠자리는 좀 했죠.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에서도 원나잇이나 그래. 뭐 투나잇이나 원나잇. 그렇죠. 맞죠? 네. 잠깐만 있어봐요. 네. 딱 사고칠 상이야. 내가 대범하다 했지. 씩씩하다 했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8년 동안은 노력을 했는데 생기지 않는 애가 지금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금 뱃속에 생겼다는 얘기 하잖아. 아유, 입술을 바라박 떤다. 떨지 마요. 뭐 이렇게 대범한 사주가 왜 떨어. 보자.
내가 던지기 전에 하나만 딱 얘기 물어볼게. 네? 야, 장난하는 게 아니야. 나는 문제인데 누구 아이였으면 좋겠어? 일단은 당신도 알 거야. 내 남편 아이가 아니고 관계 가지 않았어. 너무 긴장해가지고 뭐 시험 가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막 손이 막 지금 막 땀이 나고 얼굴에서 막 열불이 막 나와가지고 줄도 떠는 거 같은데 네. 어우 지금 아 아니에요. 아 네. 환장하겠다. 그게 울 일입니까 지금? 근데 제가 아이를 못 갖는 입장이었는데 아이가 또 갖고 생겨서 그 아이는 만큼 좀 지키고 싶고 좀 저랑 같이 함께 하고 싶거든요. 네. 내가 지금 봤을 때는 아 그래 내가 아까 질문한 거는 뭐 답을 듣지 않을게요. 뭐 누구 아이겠네. 남편 아이가 아니면 이제 누구 아이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근데 지금 애를 애한테 지금 욕심이 난다는 소리야 지금. 지금 말도 안 돼. 잠깐만 있어봐요. 나이트 클럽에 갔을 때 남자가 내가 보기에는 한둘은 아니로 보여요. 맞지야? 원나잇을 했다면은 뭐 한 명 만났어요? 뭐 아니잖아요. 세 명? 세 명. 네. 한 세 명이면 뭐 네 명일 수도 있겠다. 내가 이렇게 비치는 것은 지금 본인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도 연락처를 모를 것 같아. 맞죠?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던 사람들인 거야. 이? 남자도가 아니라 사람들, 남자들이야. 내가 봤을 때 말은 그냥 바른대로 할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교제하는 남자는 당연히 연락을 할 거고 여기는 뭐 연락이 다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네? 네. 내 말 틀려요? 네, 맞아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내 남편이 또 있어요. 근데 내 남편 아이가 아닌 건 점쟁이가 봐도 아니야. 실험관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그 끝낸 지가 언젠데 그 아이가 지금 들어서요. 그거는 이상한 생각이고 말도 안 되는 논리고. 잉? 지금 둘 중에 하나인데 말 그대로 지금 만약에 이 사람 애라 칩시다. 내가 보기엔 이 사람 애도 아니야. 당신 친구 애도 아니라고. 여기서 들어선 것 같아. 그리고 사주팔자 시험관 했을 때 당신이 밭이 약하진 않아. 내가 보기엔 씨가 약하지. 예? 밭 무슨 말인지 뭐 질환이 있고 뭐 있는 거는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임신할 수 있는 사주거든 본인이. 근데 남편 시간 한계 약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험관에서 안 됐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노력했으면 그래도 안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 끝까지 한번 가봤으면 힘든 거 알아요. 그게 뭔지 다 들어봐서. 그런데 어쨌든 뭐 지난 얘기니까 그건 또 내려가면 지금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 사람의 애, 뭐 나이트클럽이 또 그냥 한 사람이었어. 나이트애일까? 나이트애가 낫겠다. 아니면 전친 남자애일까? 내 남자는 아니야. 지금 내 신랑이는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난 내 입장에서 얘기할게. 나 무당이 솔직히 이런 말 하는 거는 죄가 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참 무당 되기 힘든데 내가 당신이라면 아, 신랑이랑 헤어질 거예요?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이 그거는 힘들 것 같아.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불렀나요? 아, 뒷목이 땡기는 거 있었어. 자, 그러면 신랑이는 100% 아닌데 그럼 신랑이가 아닌 애도 아까 낳고 싶다며. 응? 그리고 신랑도 헤어질 마음이 100% 없다. 신랑이 100이야 애가 100이야 하나 물어봅시다. 둘 다 100이야? 둘 다 욕심이 많은. 내가 이런 얘기 하나 해줄게요. 일단은 점을 치러 왔을 때는 이게 누구일까요? 라고 궁금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일단 근데 물어봤으니까 내가 아까 친구애는 아니라고 했었더. 그러면 여기에 뭐 나이트클럽에 만났던 사람 중에 애를 비춰요. 이? 내가 보면 방향이 신랑애는 100% 아니고 시험관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끝났는데 근데 지금 본인이 딱 이 마음인 거잖아. 신랑이랑 이혼할 마음은 100도 없고 내 뱃속의 아이도 포기 못하겠고 그러면 얘 애를 낳고 신랑이랑 살면 뭐야 이거? 나중에 알면 어떡할래요? 나 귀신다 봐. 말도 안 되잖아 지금. 신랑이랑 관계도 안 가졌는데 애가 들어섰어. 지금 2개월이라 좀 있으면 배부를 텐데 그럼 신랑이 너 그 애 누구 애야 내 애냐? 한번 실험관 했었잖아 우리 그때 했잖아. 뭐 이럴 거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본인이 두 마리 토끼 다 잡겠다는 건데 시험관은 거실 안 한 거는 신랑은 모르고요. 아 그래요? 이걸 좀
동갑을 좀. 아 그냥 두 말 세 말 필요 없다. 뭐 지금 말도 지금 본인이 그냥 욕심이다. 내가 물론 아이를 가졌는데 사람의 도리로서 생명을 죽이는 건 말도 안 돼. 무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죄야. 하지만 난 그래서 이런 질문 제일 싫다 그랬어. 하지만 내가 그냥 현명하다면 내가 보기엔 신랑 죄가 없어. 일단 그리고 본인이 신랑하고 해고 싶지도 않아. 근데 사람은 살다 보면은 그래 이건 실수치고 좀 더러운 실수야. 알았어요? 내가 그냥 그렇게 얘기해 줄게. 그냥 실수라고만 하진 않을게요. 다 정리하는 마음으로 해서 이들의 흔적도 정리를 해야지. 이들의 흔적도 내가 차마 임해서 뭔 내 말 알아듣죠? 그런데 아니요 그냥 제 말을 들어요. 겸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지? 지금 딱 생명이 물건은 아니지만 지금 본인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거 내 거 아니 내가 뵌 새끼는 내 새끼지만 어떻게 보면 부부여서 우리 건 아닌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집착을 또 하고 있네. 어? 막상 임신을 해다가 안 된 임신. 근데 신랑이 얘가 아니라는 거 본인도 100% 알 건데 나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고 예, 그 당연한 생각을 지금 나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애를 낳고 싶으면 나는 신랑이랑 이혼한다고 100%. 야, 이 신랑은 뭐 바보입니까? 아무리 새님이라 그래도 마누라가 배부르면 싫은 거네. 내가 보기에는 믿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얼마나 갈까? 얼마 못 가요. 내가 봤을 땐. 그러면 본인들 그냥 찢어진다고 보고 어? 애도 낳고 신랑도 잡고 살겠다. 아 차라리 내가 아까 멋있다 했잖아. 씩씩하다. 뭐 대범하다. 대차다 했잖아. 신랑한테 얘기를 해. 나 사실은 이래서 이래서 놀았는데 이렇게 애도 생겼고 당시 우리 애 안 생겼으니까 내가 하나 받아 시바지 하나 해놨다고 생각하고 어?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정직하게? 안 돼요. 차라리 그게 먹혀서 살 거라면 살아. 근데 내가 봐도 말이 안 되지. 그럼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못 숨겨. 알았어요? 못 숨겨. 그럼 신랑하고 이혼을 하고 그 아이를 제가 낳고 케어해서 살면 어떨까요? 아 그럼 살든가. 뭘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얘기야. 그건 생각이 깊은 얘기지. 뭐 그런다고 본인이 그럼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물어보는 거.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아이는 가졌으니까는 새 생명이니까 아이는 꼭 제가 10개월 해서 잘 낳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고 신랑이 좀 너그럽게 해서 이해해서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도 좀 내가 죄 짓는 것 같고 아, 죄 짓는 거 갖고 가느냐 죄를 저도 한참 짓는 거고 내가 보기엔 못 살아요 그러면 그럼 바보 아이랑은 어떡해요? 내가 그냥 짧게 얘기할게. 아우는 더워질라 합니다. 아니 이게 아니 살아 똑 내가 똑똑하다고 했는데 참 보면은 그 욕심이 너무 오다 보니까 생각이 산으로 간 거야 지금. 당신 바보가 아니거든 내가 보기에는. 나한테 물어볼 만큼 뭐 물어보고 정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당신 지금 욕심이야. 애에 대한 욕심. 진짜 애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아니면 생명이 소중해서 그렇다고 해서 차라리 내가 이혼을 하고 내 이해를 책임지겠다. 생명을 지켜야지 하는 마음이면 나도 할 말은 없어. 근데 지금 본인은 신랑도 살아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이런 거라면은 그건 미친 소리다 라고 얘기해 줄게요. 나 욕 잘 안 하는데 정말 나오네. 정말 그거 미친 소리예요. 미친 소리는 누가 해? 미친 사람이 하지. 지금 미친 거야. 그러니까 신랑을 내려놓든 아이를 내려놓든 내가 함부로 얘기를 안 할게. 아이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둘 다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상식적인 걸 내가 판단 못할 때는 지금 내가 욕심에 의해서 생각이 미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점으로 물어봐서 나한테 이러면 그냥 나도 말이 좀 안 나온다. 더듬어지는데 울지 마시고요. 왜 울어? 아 너무 힘들어요. 아 여기. 네. 휴지 주는 것도 웃긴다. 그냥 내가 죄를 져줄게. 여기 왔으니까 그냥 아이를 포기하는 게 본인한테는 당연한 답이다. 남편을 생각한다면 가정을 생각한다면. 근데 내가 가정을 포기할 마음으로 아이를 낳는다면 나도 그거는 뭐 생명을 지키겠다는데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현명했으면 좋겠어요. 두 마리 토끼는 다잠잔 생각만 버려. 그건 못해. 100% 안 돼. 그리고 남자친구 애 아니니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지 마. 망신이야. 알았어요?
뭐 요즘에 뭐 뱃속에 있는 애들도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대. 본인이 정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나중에 말할 거면 그런 각오로 해봐. 뭐 한 뭐 뭐 한 뭐 석 달? 넉 달?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봐봐. 뭐 여자니까 더 잘 알겠지. 사장님. 나 사장님 아니면 나이트 사장님인 줄 알았구나. 사장님 아니에요. 아니, 나 점쟁이. 저 너무 진지해가지고. 네. 아니면 얘 남자친구한테 고백을 다 해서 그 친구 받아준다고 하면은 그 친구한테 기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도. 아니 그래 점이 나는 내 점이 맞다고 얘기할게. 일단 남자친구 애가 아니라고 했어. 예. 네. 근데도 뭐 본인이 의심스러울 거 아니야. 어? 하시는 못하니까 그 찰나에 다 같이 잠자리 했을 거 아니야. 어쨌든 얘 두자고 그죠? 그러면 본인의 가슴에 확신을 가져. 물어봐. 그러면 난 아니라고 보거든. 물어보고 유전자 검사 당장 해봐.